오늘의 이야기, 헨젤과 그레텔. 오빠, 너무 숲속 깊이 들어온 거 아닐까? 괜찮아. 빵 조각으로 돌아가는 길을 표시했거든. 오, 역시 우리 오빠. 어? 저기 동물들이 온다. 민다. 내는 퀴즈를 맞히면 과자집을 먹을 수 있지. 도전! 좋아. 그럼 퀴즈 삼총사의 요리, 조리, 퀴즈 쇼! 우유가 넘어지면 힌트! 힌트 줘! 우유를 넘어뜨린다. 뭐야? 아, 아, 야! 딩동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나는요 세상에서 제일 멋진 마법사. 엉터리 마법사다. 이 과자집의 주인이다. 어? 뭐야? 이거 너희 집 아니었어? 너희들은 뭐야? 왜 남의 집을 먹고 있어? 죄송해요. 아이고, 많이도 먹었다. 어쩔 거야? 집에 돌아가서 돈을 갖고 올게요. 하, 그 말을 어떻게 믿어? 저희가 과자 먹은 것만큼 일을 할게요. 예! 그건 좀 마음에 드네. 그럼 저쪽부터. 네! 이쪽도 쓰이고 이쪽도 털고 깨끗이 쓰이고 깨끗이 털고 청소 끝! 저기 마법사님, 이제 가도 될까요? 가긴 어딜 가세요? 남의 과자집을 먹었잖아. 하지만 저희는 열심히 일했는걸요? 이거 안 되겠네. 대로대로 마음대로 멈춰라. 몸이
대로대로 마음대로 들어가라 이야. 왜 이래 몸이 번대로 갇혀버렸어. 내가 나갔다 올 때까지 얌전히 있어. 멋있어. 갔다. 놀래라. 그럼 뭐해? 또 금방 올 텐데. 얘들아, 우리 좀 꺼내줘. 싫다. 마법사 화나면 진짜 무섭다. 그래도 마법 지팡이만 없으면. 마법 지팡이. 그거 마법사 비밀인데 말하면 어떡해. 마법사 비밀? 뭔데? 궁금해. 궁금해. 말 안 할게. 그러니까 우리 좀 꺼내주러. 안 되는데. 아하! 그럼 퀴즈를 내서 우리가 맞히면 도와줘. 퀴즈? 좋다. 우와, 그럼 퀴즈 삼총사의 요리 조리 퀴즈 쇼. 빠밤.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이스크림은 누구일까요? 좀 어렵지? 다 모르겠지? 멋진 아이스크림? 그런 거 아니지? 어렵다. 뭐지? 알았다. 나도. 하나, 둘, 셋. 바로 나. 자,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해? 맞았어. 딩동댕. 잘했어. 부셨다. 감옥 부서졌다. 너희들 힘 정말 세구나. 나는야 세상에서 제일 멋진 마법사. 엉터리 마법사다. 그랬대. 내 말 잘 들어. 난 다시 마법사에게 붙잡을 거야. 뭐? 넌 숨어있다가 마법사가 틈을 보이면. 알았지? 알았어, 오빠. 자, 숨어. 난 너무 멋져. 이놈. 문을 부수고 감옥을 나왔네. 어머냐, 들켰네. 대로대로 마음대로 문을 고치면서 들어가라 이야. 안돼 싫어 안돼. 갇혔잖아. 근데 여동생은 어디 갔어? 치, 이미 도망쳤다. 곧 사람들을 데려올 거야. 상관없어. 난 이 마법 지팡이가 있으니까. 아이 배고파. 뭘 좀 먹어야겠는데. 잠깐만. 여기다 놓고. 아이 먹을 게 아주 많아요. 과자집이라서. 아이 좋다. 맛있어. 조심. 거의 다 됐어. 맞어. 지금이다! 엉터리 마법사! 어? 대로대로 마음대로 아니. 멈춰라! 이야! 가르쳐! 가르쳐! 이런! 대로대로 마음대로 열려라!
얘들아, 우리도 같이 가자. 정말? 정말? 우린 친구잖아. 친구! 친구다! 자, 모두 같이 달려! 달려! 다리 저려. 나 따뚜가 좀 도와줘요. 다시 나쁜 짓 안 할게요. 청정자연 인제군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란 우리 친구들에게 도요로 등등된 가족을 소개합니다. 친구들 안녕. 우와, 모두가 모여서 여기서 다 함께 라 랄랄라 노래해 신나게 외쳐봐 모여라 딩동대 번개들과 함께하면 웃음 충전 행복 충전 따뜻한 마음 가득한 하루 신나게 외쳐봐 오늘의 이야기 브레멘 음악대 이 힘도 없고 밥만 축내는 쓸모없는 당력이 당장 나가버려 당장 아? 나 지금 쫓겨난 거니? 그럼 나는 어디로 브레멘이란 도시에서 합창단을 뽑는데 합창단을? 재밌겠다 오 합창단 어릴 적 내 꿈은 랄랄라 노래하는 가수였지 쓸모 있다는 걸 보여주겠어 꿈을 찾아 브레멘이로 고마워 힝 꿈을 찾아 브레멘으로 가자 힝 꿈을 찾아 브레멘으로 아니 그런데 말이야 아니 혼자 가려니까 영 심심하고 지치네 아 그럼 같이 갈 친구들을 모으면 되겠네 자 그럼 나랑 같이 브레멘 가서 합창단 할 사람은 아니고 합창단 할 동물 너 어? 너네 누구야? 아 빨리 나와봐 빨리 뭐? 뻥뻥 응? 냥 꼬끼오 우와 안녕 안녕 반가워 아, 맞다. 아, 이렇게
좋아할 일이 아니지. 어, 우리 필요 없다고 다들 쫓겨난 거 아니야? 아, 맞지 맞지? 그래 맞아 맞아. 어, 너희들도 다 나랑 똑같구나. 어, 그래서 난 꼭 브레멘으로 가고 싶어. 나랑 같이 가자. 어! 무슨 소리? 나랑 갈 거거든? 어, 그러지 말고 나랑 가자 나랑. 어. 얘들아 그게 아니라 어, 우리 그러면은 우리 같이 고음 대결을 해서 이기는 동물이 당나귀랑 같이 가는 걸로 하자. 고음? 고음이라면 내가 자신 있지. 어이. 그럼 브레멘 음악대로 할까? 좋아. 좋아. 부부부부부 브레멘 음악대. 참 뭐 이 정도쯤이야. 뿌! 근데 처음부터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니냐 야. 못해? 브레멘 음악 톡이. 진짜 너무하네. 당나귀야 어? 나 좀 꼬집어줘. 꼬집어달라고? 어. 아, 알았어. 알아. 자. 부부부 브레멘 음악대. 우와. 우와. 역시 수탉이 목청이 좋아. 됐지. 네가 가라 브레멘. 잠깐만 얘들아. 합창단이라니까 우리 다 같이 가면 되지. 아 그럼 되겠네. 그냥 말이지. 아까 말했어. 아빠 아빠 그래서 당나귀 강아지 고양이 수탉이 브레멘에 갔어요? 어 거의 근처에 도착했는데 그만 해가 진 거야. 그런데 그때 동물들은 숲에서 작은 집을 발견했어요. 아하! 아, 추워. 얘들아, 얘들아. 우리 여기서 몸 좀 녹이고 가자. 그러죠. 추워, 추워, 추워. 누가 있나 봐. 오늘 아주 운이 좋아. 이 값비싸고 좋은 것들도 많이 훔치고 말이야. 이렇게 빈집이 있어서 숨을 수도 있고. 도둑인가 봐. 저 못된 도둑들. 얘들아 우리 저 도둑들을 혼내주자. 어? 혼내줘? 응. 우리가? 응. 어떻게? 다 좋은 방법이 있지. 자 그러니까 잘 들어봐. 알겠지? 아니? 어? 모르겠어? 아, 다시.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말하지? 진짜 알아? 알겠어. 자, 그럼 먼저 내가 이렇게 맨 밑에 이렇게 있고 그다음은 강아지. 얘가 이렇게 해. 그다음 내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다음 내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창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인다는 거지? 자, 저게 뭐야? 그 괴물이야? 지금이야! 귀신이다! 먹자. 우와. 당나귀 강아지 고양이 식탁 정말 용감하다. 그렇지. 네. 그런데 그 도둑들이 진짜 귀신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다시 빈 집으로 돌아온 거야. 네가 들어가 봐. 아이 네가 앞장서. 아니 네가 앞장서야지. 그러니까 네가 앞장서. 아니 네가 앞장서라고. 네가 앞장서라고. 아무래도 도둑이 다시 온 것 같아. 도둑이. 자 일단 불을 끄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해둔 거야. 알겠지? 알았어. 네가 어? 왜 불이 꺼졌지?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 가보자고. 응? 조심해. 값비싼 것들을 모두 찾아야 된다고. 응? 아, 앉아! 아파. 내 차례! 꺾여! 마지막.
방으로 내 뒷발을 받아라! 안간다! 간다! 잘했다!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흰 눈이 내린다.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찬겨울이 왔다. 자연과 함께 맑고 푸르게 자라는 우리 인계 친구들에게 보유락 빙동댕 가족을 소개합니다. 모두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와! 모두가 모여서 야! 여기서 다 함께 라! 랄랄라 노래해 신나게 외쳐봐 모여라 빙동댕 반짝이와 아라 보라라 공주와 바람풍 돌아라 바람풍 다두아와 번개 퀴즈들 아, 다 좋아 안녕 귀여운 악당 아차와 아차차 아차 아차차 우리 영원한 영웅 번개맨 번개파 그리고 모에라 등동댕의 영원한 친구 뚝딱이와 뚝딱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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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이야기, 진짜 옹고집은 누구?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욕심은 많고 성격이 나쁜 옹고집이란 사람이 살았어요. 아유, 일어나셨사옵니까? 일어났으니까 여기 서 있지. 아, 예, 예. 그거 청소년 말이야? 예. 정성으로 열심히, 어? 알았냐? 아, 예, 예. 아버님, 일어나셨습니까? 일어났으니까 여기 서 있지. 아이고, 네. 아이고, 여보, 아유, 올해 농사가 잘 안 돼서 사람들이 힘들다는데 우리는 쌀이 남아도니까 우리가 좀 도와주면 어떨까요? 뭐야? 아, 남는 쌀로 이웃을 도와주자고? 에헤이! 보시오, 쌀한 덜 나오냐? 내 쌀도 내 쌀, 남의 쌀도 내 쌀. 모으면 뭐하지? 베풀 소녀 남네. 그렇지. 옹고집 사전에 없는 말이 있으니 도와주기 베풀기 칭찬하기 웃기. 사람들이 옹고집에게 하는 말이 있으니 불평 불만 투덜 투덜 고집 불통 폭풍이라고. 어쩌라고 그게 나 옹고집이요. 그 이야기는 더는 듣고 싶지 않쇼. 아유, 아, 알았어요. 아유, 내 말을 잘못했지. 이런 옹고집의 나쁜 마음이 하늘에 닿을 지경이니. 아유, 자. 자, 가짜라 짜라 짜짜짜 가짜라 짜라 짜짜짜 가짜 옹고집 나와라 야! 가짜 옹고집 탄생이요. 어휴, 그래 자,
지금부터 네가 진짜 옹고집인 척하거라. 알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래, 그래. 아휴, 이번 기회에 이 진짜 옹고집이 나쁜 마음을 고쳐야 할 터인데. 아휴, 어쩔런지. 아이고. 쓸어도 쓸어도 끝이 없네. 아휴, 좀 쉴까? 이보게. 아이고, 하하, 아 예, 전혀 쉴 생각이 없었습니다요. 좀 쉬면 어떤가? 쉬었다 하게. 아, 예? 아, 예. 이상하네. 에헴. 아이 뭐야? 큰맘 나만 놀고 있어? 예? 아이 조금 전에. 조금 전부터 쉬었다고? 아 그 말이 누가 믿어? 아이 그게 아니라, 아이고 억울합니다요. 억울하게 뭐가 억울해? 왜 이렇게 시끄러워?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 아유 마님, 제가 금방 대감님께 허락을 받았는데요. 허락은 무슨? 내가 언제? 언제는 언제? 조금 전에 허락했지. 뭐야? 아유 홍고집이 투명. 분명 사람으로 변한 여우일 것이다. 물러가라. 내가 할 소리구나. 너나 물러가라. 진짜 냉나야, 진짜 냉나야. 아 살펴보니 아 이런 황당한 일이 정말 나야. 아 나야 내가 진짜 에헤 정말로 답답하네. 내가 진짜라니까. 내가 진짜라니까. 따라하지 마. 따라하지 마. 아이고. 진짜 냉나야, 진짜 냉나야. 아 살다 보니 아 이런 황당한 일이 정말 나야. 아 나야 내가 진짜 에헤라 정말로 답답하네. 아이고. 아이고 참. 어? 이리 봐도 똑같고. 저리 봐도 똑같네. 어머니 정말 똑같습니다. 맞아요. 누가 진짜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이고 아이고 답답해. 내가 할 소리. 아유 안되겠어 안되겠어. 야 그래 우리 사또를 한번 찾아가 보자꾸나. 그래 갑시다. 너는 아주 크게 혼날 것이야. 내가 아니라 가짜가 혼나겠지. 싸우지 마요. 사또님 아이고 제가 진짜입니다요. 제가 아닙니다. 제가 진짜입니다. 아이고 뭔 소리야. 아니 똑같은 사람이 정말 둘이나 있다니. 아유 그러니까요 사또님, 누가 옹고집인지 꼭 좀 밝혀주십시오. 그래 그럼 지금부터 진짜 옹고집을 가리기 위한 퀴즈를 내도록 하겠다. 네? 퀴즈요? 문제는 여기 있는 가족들에게 먼저 받은 것이니 진짜라면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자 시작해라. 예. 12월 31일은 무슨 날일까요? 저요! 아커야! 1년의 마지막 날이지요! 그거 말고... 에이? 아, 그거 말고 또 뭐가 있는데? 참나! 그날은 바로 나와 아내의 결혼 기념일입니다. 결혼이요? 아니거죠 뭐! 어릴 수도 있지 뭘 그래. 저 여기 있는 분들 결혼기념일 다 기억해요? 에? 뭐야 진짜로? 그런 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가족들의 생일을 기억하느냐? 그건 알다마다요. 아내는 6월 1일, 아들은 7월 8일. 아이쏘! 딸은 11월 12일, 내 생일은 3월 5일이요. 아이쏘! 정답이요! 정답입니다. 아니, 이거 남의 가족 생일 어떻게 다 그거 참나. 집안 사정과
그 가족들에 대한 것을 모두 다 아는 쪽이 진짜 일터. 여봐라. 예. 저 아무것도 모르는 가짜를 당장 내쫓아라. 예. 너 당장 이리 오너라. 아야야, 나 진짜요. 아이고 왜 이렇게 쫓겨요, 진짜요. 어머니요. 아이고 내가 진짜인데. 아이고 어머니. 아 이렇게 쫓겨난 진짜 온고집은 가족들을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아 진짜요? 진짜 온고집은 여기 있는데. 다들 저렇게 즐겁다니. 그동안 난 어떻게 살았던고. 진짜 온고집은 바로다. 하지만 아무도 그동안 어떻게 살았던가. 심술 부리고 화를 내고 나만 알았던 옛날에는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다시 가족과 함께 한다면 달라질 텐데, 착해질 텐데. 온고집아, 방금 네 결심 지킬 수 있겠느냐? 아이고, 누구십니까? 나? 이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저기가 아니라 저기 높은 산에 사는 도산이라. 아이고, 근데 여기는 어떻게? 어허! 너의 심술이 하늘에 다 내가 온 것이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아이고, 그러니쇼. 정말 반성하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에이,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느냐? 아, 그게 어떻게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가만 보자. 에이, 그래 그래. 앞으로 3년 동안 착한 일을 하거라. 진짜 3년이나요? 아유 싫은 말어. 나 간다. 알겠습니다. 내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줄 터이니 착하게 살아라. 알겠느냐? 네. 아이고. 마지막 기회. 네, 반드시 잡으리려. 3년 동안 온고집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약속한 대로 3년이 되었어요. 어머니가 아까 부침개 주신 거 진짜 맛있었습니다. 맞아요. 아유 아버지 덕분이지. 시간이 다 되었건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구나.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것일까. 온고집아, 네가 약속을 지켰구나. 도사님. 그래. 자 그럼 약속대로. 아 이번에는 박수를 쳐주겠지. 자, 아니 지금 말고 노래를 시작하면. 자 하나 둘 셋 넷 진짜 라짜라 짜짜짜. 아 진짜 짜라짜라 짜짜짜. 자 진짜 온고집은 옛날로 돌아가라. 이야. 아이고 허리야. 뭐야? 여기 옷이 어떻게 된 거지? 뭐지? 응? 일어나셨습니까? 내가 진짜 씨, 내가 진짜야.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가짜는 어디 갔나? 어? 가짜는 어디 갔어? 가짜라니요? 아니 왜 이러세요? 아버님 일어나셨습니까? 여보. 올해 농사가 잘 안 됐다고 하는데 우리 집에는 쌀이 많으니 우리가 마을 사람들한테 쌀을 좀 나눠주면 어떨까요? 어? 진짜로 돌아왔구나.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찾은 거야. 그래,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살겠구나. 뭐라고요? 여보! 아버지! 내가 그동안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요. 아유, 여보! 하늘이 내려준 천혜의 고장 인지군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보이란 특동댄 가족을 소개합니다.